자, 이번 주말 2016-17 시즌 프리미어리그가 또 끝이 납니다. 네. 축구 매거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될 텐데요. 손흥민 선수가 4월의 선수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번 네. 시즌. 또 저희 방송도 오늘 마지막이기도 하는데 이렇게 시즌을 피날레를 잘할 수가 없을 정도로 더 이상 잘할 수 없을 정도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그 각 월마다 네. 가장 잘하는 선수 한 명씩을 뽑게 됩니다. 이달의 선수를 주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유일하게 두 번을 받았습니다. 예. 사실 뭐 프리미어리그에 그 얼마나 대단한 선수들이 많습니까? 그 모든 선수들보다는 거의 다 이제 뭐 받아봤자 한 번 정도 받았는데 손흥민 선수는 이제 두 번, 그것도 유일하게 받았기 때문에 네. 정말 뭐 손흥민 선수에게 최고 또 그동안 한국 선수 프리미어리그 역대 통틀어서도 최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목소리 들어보실까요? Yeah, it's just unbelievable. It's my second time in this season. And I'm really thankful for the teammate and for the staff and for coaching staff and so many fans that support me. But I want to just keep it to score more goals, more assists, more make points, of course. But actually, it's very important. We just keeping for looking forward to step by step, game by game. Come on, avoid me. EA Sports Play of the Month. 네. 네. 와, 손흥민 선수 정말 축하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달의 선수상 도대체 선정 기준이 뭐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부 팬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손흥민 선수 쪽으로 우리나라 팬들이 인터넷 투표로 들어가서 몰표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일부가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 이달의 선수 기준 자체가 심사위원단이 있어요. 네, 그 심사위원단이 알렉스 퍼거슨 경부터 티에리 앙리 뭐 이런 분들로 한 20분이 있습니다. 네. 그 심사위원 투표가 90%고요. 네, 인터넷 투표는 10%에 불과합니다. 네. 그러니까 순수하게 거의 실력으로 이달의 선수가 됐다. 대단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역시 뭐 요즘 느끼고 있지만 투표하면 모든 게 또 바뀝니다. 손흥민 선수 2회 수상 축하드리고 네. 유럽리그에서 차범이 기록한 시즌 19골과 현재 타입니다. 남은 시즌에 손흥민 선수가 꼭 한번 골을 성공시켰으면 좋겠습니다.